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42절 말씀 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내일은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 고난주간 마음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 쉬운데 감사절 다음에 바로 또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진 십자가다, 또 흘린 보혈이다,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내가 모진 고통을 당하고 또 수욕을 참고 견디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또 사망의 권세,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 용서의 은혜와 또 새 생명의 그런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믿음으로 그 길 가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로 원합니다. 주님이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저희 각자에게 지어진 그 고난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짊어져서 주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고 그래요. 고난을 지신 이유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로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일곱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세 번째 말씀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죠.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님처럼 모셔달라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하고 혈연이 아무것도 맺어져 있지 않은데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새로운 가족을 만드세요. 그리고 연결해 주세요. 신앙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죠. 새로운 아들을, 새로운 어머니를, 새로운 아버지를, 형제 자매를, 아들과 딸처럼 그렇게 영적인 가족을 만드십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제자반 식구일 수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오이코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아끼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탁합니다. 오늘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실 때 나에게 가족과 같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다섯 번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응하시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무엇일까요? 육신적으로 아파서 또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오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영적인 아픔이에요.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갈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이시고 또 영혼들을 찾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일에 목이 마른가? 세상 것으로 목이 마르진 않나? 자녀의 일로, 직장의 일로, 또 집안의 어떤 일들로 목이 마르지 않나 생각해보고 주님의 목마름이 우리들의 목마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보면 오늘 학가다 말씀이 나와 있죠.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 사명, 그 임무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해야 될 일, 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해야 될 일을 다 지키고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장례 성교할 때 제가 많이 쓰는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임무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를 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또 임무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명이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또 내게 맡겨주시고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그 이웃들에게 헌신하고 돌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주님의 목마름, 저희들의 목마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더 확실하게 붙들고 순종하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 안에서도 그런 기도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가서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죠. 주님 장례를 치우는데 이렇게 도왔던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 가족의 무덤을 예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훗날에 전도자 빌립의 파트너가 되어서 영국으로 전도하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필요할 때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숨은 제자였습니다. 예수 따라가야 될 때 정말 따라 나아가고 또 앞장서고 가장 어려울 때 큰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 섬기는 그런 제자로 오늘 하루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를 도와서 함께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몰약과 침향 100근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양은 왕들에게 이렇게 왕의 제사를 장례를 치룰 때 드렸던 양과 맞먹습니다.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아니해야 되겠고, 우리들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좋은 기도의 동역자들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형제들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남겨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도 그러한 애도를 받고 사랑을 받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도 지고 또 주님을 만나도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